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 저자 신희은. 나는 속 편한 우량주 집중 투자로 우아하게 돈 번다. 욜로 출신 주식 투자자. 자산 5억 원, 한 주주 37세. 그녀가 변화하기 시작한 건 가장 큰 문제였던 빚을 갚는 노력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한번 습관이 된 절약과 저축은 종잣돈을 모으는 목표로 이어졌고 4천만 원에 가까운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초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당시 광풍이 일었던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뜻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주식을 사자마자 주가가 무섭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두번 걸릴 정도로 급락했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해서 확실한 종목 하나에 올인하자는 생각으로 6개월간 공부하며 그 하나의 종목을 찾았습니다. 초우량주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다. 그리고 6개월 뒤 중국의 텐센트의 시드머니를 투자했습니다. 놀랍게도 텐센트 투자 이후 투자금이 5천만 원, 1억 원으로 점차 불어났습니다. 주식으로 굴리는 자산이 억대가 되면서 그녀는 성장성이 높으면서도 좀더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아마존이 들어왔습니다. 일정 기간 지켜본 후 텐센트를 모두 매도하고 아마존으로 갈아탔습니다. 이후 수익률이 높아지고 투자금이 점차 커지면서 현재 그녀가 보유 중인 종목은 미국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5개입니다. 최근에는 수년간 빅테크주의 순항으로 주식에 원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억 원의 자산을 일궜습니다. 수익률 20에서 30%에 쉽게 매도하지 않고 초우량주에 투자해 3년간 두 배의 수익을 노린다는 전략으로 꾸준히 보유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 주지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파트에서 근무하면 높은 연봉과 인센티브가 보장될 텐데 주식 투자로 만든 자산 5억 원과 저축으로 마련한 생활비 5천만 원을 들고 회사에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직장 생활 10년 차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는 매달 받는 월급 외에 성장할 가능성을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게 그녀의 가장 큰 퇴사 이유입니다. 스스로 목표한 자산을 달성함으로써 그녀는 하고 싶은 공부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밀레니얼 스크루지가 한 푼도 잃지 않고 돈 버는 법. ETF, 우량주 등 기계식 투자자, 순자산 18억 원, 재테크는 스크루지, 최우영 38세. 우영 씨는 출퇴근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주식 기초책부터 유튜브 영상, 경제 뉴스 등을 번갈아 챙겨보며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잣돈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우영 씨는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당시 코스피 지수가 1,500포인트 아래로 급락했을 때 5천만 원의 목돈을 비교적 안전한 ETF 위주로 90% 이상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증시가 폭락했다 회복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시장 흐름에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어려운 투자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영 씨의 운용 자산도 1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쫄보 투자자의 두 가지 원칙. 사람마다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수 정도가 다르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맞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택했고, 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인 지수추종 투자를 선호합니다. 수도권 두채 아파트 투자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배당주, ETF, 금등 상대적으로 손실 우려가 적은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이 투자된 그의 포트폴리오는 2022년 현재 운용자금 4억 원가량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그의 퇴사 이후 자금 운용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5대5로 만들기. 현재 비중은 7대3입니다. 주식 투자 그릇을 키워 현금성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둘째, 목표 자산 30억 원 달성하기. 투자 수익을 끊임없이 재투자하며 스노우볼 효과를 누리면 10년 내 목표 달성도 가능합니다. 셋째, 안정적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유튜브, 블로그, 책 출간 등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활용한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공을 들일 것입니다.
책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 저자 신희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